마지막으로 저한테 좀 궁금한 점들, 코피아노에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저도 다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고 고등학교 때 음악을 좋아했던 학생이었고 하니까 좀 궁금한 점들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한번 질문 답변을 좀 잠깐 해볼까요? 네. 그 한 곡 만들 때 얼마나 걸려요? 곡 만들 때요? 네. 저는 요즘에는 작곡보다 편곡을 더 많이 하는데 난이도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? 근데 편곡 같은 경우는 이제 원곡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피아노나 뭐 다른 악기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니까 작곡하는 것보다 별로 안 걸려서 그냥 하루만에 할 때도 있고. 근데 작곡은 내가 얼마나 진지한 곡을 쓰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이제 사람이 기분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듯이 갑자기 내일 보면 어제 썼던 게 너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. 작곡을 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게 무슨 기준인지 알 거예요. 했는데 갑자기 내일 보면 아 이게 별로야. 그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기간들이 긴 곡들은 며칠씩 걸릴 때도 있고. 그리고 방금 토카타 같은 경우도 한 23살쯤 작곡했던 곡인데 나중에 보니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 좀 고치고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그렇게 개작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기간을 딱 정할 수는 없고 그래도 막 수개월씩 계속 한 곡만 쓰진 않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좀 재미가 없어. 계속 한 곡만 계속 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곡을 써놓고 나중에 수정하고 하나씩 이런 거 많이 해서 예전에 썼던 거랑 달라진 곡들도 되게 많아요. 네, 또 질문 있을까요? 네. 기교가 화려한 곡들을 치셨는데 네. 그럼 기교 화려한 곡들을 칠 때 당연히 그 다음 순간에 틀릴 거를 감안을 하고 치셔야 되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치시는지.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또 작곡을 하긴 하지만 계속 전공을 피아노를 해왔었고 피아노를 전공하면 항상 무대에 올라야 돼요. 그러니까 작곡을 만약에 전공한 사람들은 굳이 자기 곡을 자기가 연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. 나중에 잘 치는 피아니스트를 섭외해서 이거 해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피아니스트들은 항상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쳐야 되니까 너무 기교가 어렵거나 이런 곡들을 틀릴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을 드는 순간 진짜 꼭 틀리거든요. 그래서 약간 그런 멘탈 잡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무대에서 너무 어렵고 틀릴 것 같지만 틀려도 나는 약간 지나갈 수 있어. 틀려도 나는 그 다음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어. 이런 마음으로 연주해야 거기 안 빠지고 틀려서 멈추는 사람들도 있고 틀려서 이렇게 뭔가 지장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틀려도 그냥 지나가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추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테크닉을 옛날 작곡가들이 썼던 그 극악무도한 테크닉들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. 저도 저 포함해서. 근데 그걸 조금 자기 음악성이랑 그런 자기의 센스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약간 연습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사실은 민요를 피아노나 다른 악기로 이렇게 차용해서 사용하는 작곡가들이 엄청 많거든요. 근데 저는 제 전공이 피아노고 그 다음에 조금 피아노를 오래 쳤기 때문에 피아노로 좀 화려하게 연주하는 민요를 쓰고 싶었어요. 계속. 그래서 근데 저도 제주도 출신이니까 우리 제주 민요로 하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 민요가 또 멜로디가 또 좋은 게 많아가지고 내일도 저 작곡가 협회 거기서 발표하거든요. 제주 민요로 쓴 곡을. 근데 그때는 내일은 피아노랑 관악기 세 개 트리오, 관악 트리오. 그래서 트럼펫, 홀은 베이스 트럼펫 이렇게 같이 내일 한번 연주할 건데 그때도 조금 제주 민요가 들리면서도 약간 화려하게 그렇게 작곡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비결은 사실은 없고 그냥 제 전공이 피아노이기 때문에 조금 그쪽 포커스를 많이 둬서 작곡하는 것 같아요. 네. 선생님 아까 4대곡으로 나오셨던 것 같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일반고 나오시는데 피아노를 그 전부터 전공하겠다고 바라보고 오신 거예요? 아니면 다른 거 하시다가 전공하신 거예요? 아 저는 되게 의외일 수도 있는데 피아노를 엄청 늦게 시작했어요.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공 시작했거든요. 4대부 갈 때까지는 저는 꿈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릴 때는 막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었고 사실 다 예체능 쪽을 좋아하긴 했는데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었고 그다음 중학교 때는 이제 막 국어 선생님 뭐 이런 거 되고 싶었었고 국어 막 글짓기 좋아해가지고 글 쓰는 거 좋아했었어요. 근데
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국어 선생님을 하려면 공부를 너무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지 못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피아노를 어릴 때 학원을 계속 다녀서 쳤던 기억이 있었었고 제가 좋아했던 악기니까 고등학교 때 피아노 전공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반대를 하셨었고 당시에 어머니는 이제 선생님을 구해 주셨어요. 근데 그 선생님이 저거 하지 말라 그랬었거든요. 피아노 너무 늦었다고 고등학생이 어릴 때부터 전공한 데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대회 콩쿨 같은 거 나가서 떨어지고 잘하는 애들 보니까 너무 차이 나고 실력이 그래서 막 또 지기 싫어가지고 하루에 막 한 8시간씩 주말이고 10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고3 되니까 이제 좀 수준이 올라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전공을 시작했어요. 그래도 엄청 잘했던 건 아니고 그냥 그때 열심히 해서 지금 이 나이까지 계속 그냥 쉬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얼추 이 기간이 좀 따라잡아진 느낌? 어릴 때 못했던 기간들이 그래서 세상에 뭐 늦어서 안 돼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.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계속 한 분야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좀 최선을 다했다 만족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경지까지 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도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그 어릴 때 고1 때 전공하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들 생각하면 많은 진짜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피아노 치실 때 어떤 마음을 드시는지 되게 쉽게 답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왜냐면 피아노 곡이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무대도 워낙 다양해요. 저는 제가 독주회를 열어서 뭐 큰 무대에서도 연주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그냥 학생 여러분들 앞에서 연주도 좀 최근에는 많이 해봤거든요. 이런 클래식 곡이 아니더라도 약간 제가 편곡한 쉬운 곡들 가지고 초등학교, 중학교 이런 데 가서 막 연주를 몇 번 해봤는데 그런 연주회 때는 이 음악으로 약간 이렇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같이 즐거워해줬으면 좋겠다 는 좀 편한 마음으로 연주를 하는 것 같고 오늘처럼 약간 여러분들이 좀 진지한 태도로 이건 어떤 곡일까 이러면서 진지하게 경청해주면 연주할 때도 조금 땀 흘리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이 사람들한테 더 좀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? 좀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연주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무대에 따라 조금 마음가짐이 조금 다른 것 같고 그 관객들한테 좀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 내용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또 질문 있나요? 오늘 그 1부에서 작곡하신 두 곡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 두 곡의 정서나 감정 같은 느낌들이 좀 많이 다르게 느껴졌거든요. 그런 것처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실 때나 곡을 연주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표현의 감정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제가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모든 거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빌려주기 연주를 하고 또 사람들한테 이런 걸 하면 재밌겠다 하고 작곡을 해보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좀 즐겁고 내가 작업하면서 약간 재미있고 내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바가 좀 있어야 이 활동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특별히 뭘 딱 중요하게 생각해서 작곡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연주하는 건 딱히 없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일단 하고 싶어야 되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피아노 곡을 고를 때도 그렇고 작곡을 할 때도 그렇고 그게 기준이 항상 제 마음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서 그렇지 않을까요? 네. 선생님 그 곡을 쓰실 때 선생님만의 해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저희 할 때 해석을 그 피아노 곡 안에 집어넣는 선생님만의 방법이 해석을 피아노로? 네, 선생님한테. 그거는 근데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거예요.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 영화의 배경이라든지 이 배우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알면 좀 영화가 더 잘 보이잖아요. 영화가 좀 잘 이해되고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이 곡에 대한 좀 정보를 알고 약간 이 곡에 대한 해석이 좀 존재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조금 더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. 그 안에 좀 더 잘 빠져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부나 조사가 되게 중요해요, 생각보다. 그게 조금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좀 반영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. 고정된 할 때 약간 아는 만큼 거기에 빠져들 수 있고 아는 만큼 좀 더 잘 표현되는 게 있어가지고
예, 그런 배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계속 질문들을 아니 괜찮아요. 지금 피아니스트랑 그 작곡가 두 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. 네. 피아니스트로서와 그 작곡가로서의 그 삶의 밸런스라든지 좀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가요? 아,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사실 어릴 때는 피아니스트가 꿈이 아니고 작곡가가 꿈이었거든요. 진짜 어릴 때. 그러니까 막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할 때도 저는 피아니스트란 직업을 믿지 않았었어요. 왜냐면 피아노를 쳐서 무슨 돈을 벌어? 약간 이런 생각에서 어릴 때는. 그때는 피아니스트를 본 적이 없으니까. 근데 작곡가는 뭔가 쓰면 팔 수도 있고, 뭔가 의뢰가 들어오면 이걸 써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피아니스트를 직업으로 생각해서 하면서 자라본 적이 없는데, 이제 어떻게 고등학교 때 계속 열심히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피아노 쪽으로만 계속 공부를 끝까지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계속 작곡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피아니스트가 되어버린 거예요.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. 그래서 뭐 직업이 뭐예요? 물어보면 저는 피아니스트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하고 싶었고 지금도 하면서 조금 더 즐거운 거는 사실 곡을 쓰고 곡을 편곡하고 만드는 게 좀 재밌거든요. 왜냐면 그거는 약간 세상에 막 저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. 곡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나만 칠 수 있는 곡이 있고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제일 잘 아는 작품이 있고 이게 뭔가 창작자의 되게 뿌듯함인데 어릴 때부터 그게 되게 목표였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밸런스는 어쩔 수 없이 피아니스트로 피아노로 공부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일하는 거나 일이 들어오는 거나 이런 거 다 피아노 쪽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꿈이 작곡가였기 때문에 이걸 놓지 않고 꼭 뭐 위대한 작곡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약간 계속 가져가려고 한 뭐 비율로 따지면은 뭐 한 8대 2, 7대 3 정도는 계속 가져가려고 한 것 같아요. 네. 그 사회부고 후배한테 덕담 한 마디만 해주세요. 아, 사회부 거예요? 네. 아, 뭐 동아리 뭐예요? 관악부 있어요 거기 아직도? 네, 사라졌어요. 사라졌어요? 네, 3년 전에 사라졌어요. 아, 슬픈 소식이다. 3년만 일찍 올 거네. 슬픈 소식인데. 저는 그냥 항상 학생 여러분들 만나면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있고요. 어릴 때 지금 좋아하는 거, 그러니까 지금 좋아하고 지금 내가 재밌어 하는 거, 사실 공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외면할 때 많잖아요. 고등학교 때 특히 공부 때문에 포기한 것도 많고 현실적으로 포기하는 것도 많은데 그거를 너무 외면하고 버려두면 나중에 어른 돼서 다시 시작하려면 되게 막막하거든요. 왜냐면 그걸 내가 서른 몇 살까지 계속 하고 있었으면 다시 꺼내면 되는 건데 그거를 십몇 년 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하려면 갑자기 너무 막막하고 새삼스럽고 내가 이걸 왜 좋아했었지?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너무 외면하지 말고 계속 약간 곁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미래에는 진짜 저도 그렇고 저도 피아니스트지만 작곡도 하잖아요. 한 가지만 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거 계속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 분야에서도 좀 전문가, 준 전문가는 되거든요. 그러니까 좀 그걸 계속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. 그게 뭐든 그 취미가 좀 오래 갈 수도 있는 취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그리고 어려운 시간 내주신 피아니스트 그만두신 분한테 대단한 뜨거운 박수로.